그런데 말이죠. 밑에 자막도 있다시피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려워졌는데 문재인은 아직도 중국의 어려움이 미친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예, 진짜 미쳤다고 봅니다. 예. 자, 여러분들 그 소식 전하는데요. 어제 또 짜파구리 먹으면서 뭐 그냥 뭐 깔깔대고 웃고 진짜 국민들은 아주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는 아주 살판 났습니다. 그 소식 전합니다. 이 분노의 소식 많이 알려지도록 여러분들 이 추천 많이 눌러주시오. 지금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추천 눌러주셔서 이 말도 안 되는 실정, 이 폭정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이 이제 나올 텐데요. 이게 진짜 어제 많은 분들의 분노를 샀던 그 사진입니다. 그 국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고 전국 팔도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그 와중에 이 사람 뭐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연예인 부르고 봉준호 감독 불러가지고 뭐 대파는 짜파구리가 맛있다면서 이렇게 파한대소하는 게온 국민의 분노를 샀지 않습니까? 이 기사가요 나오는 족족 다 화나요가 막 천, 막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국민들이 이 문재인의 모습에 분노한데 사실 저는 이 문재인도 문재인이지만 여기에 참여한 연예인들도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지금 여기 나오는 송강호라던가 요 뒤에 박소담 이런 배우들 그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냐? 하층민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층민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막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어려운 서민의 어떤 배우 역할을 맡았던 게이 사람들인데 지금 국민들이 벌벌 떨고 있고 검사를 받고 싶어도 너 증상 없으니까 검사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이 정말 최악의 파국 속에서 이 사람들 청와대에서 같이 웃고 있잖아요. 결국 배우는 배우일 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문재인 내외와 그리고 이 연예인들의 이 웃고 앉아 있는 이 행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치를 떠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자, 문재인 이 행사 끝나고 뭐 했나 봤더니 시진핑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시진핑하고 전화했는데요. 저는 이 통화 시간도 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언제 전화했냐 봤더니 오후 5시 28분부터 6시까지 32분 동안 통화를 했거든요. 이때가 이제 저희 다방뉴스 할 때잖아요. 우리가 죽어가는 대구는 뭐, 15분하고, 예, 중국은 32분 통화하고, 이 사람 어느 나라 대통령이야, 도대체? 권영지 시장한테는 꼴랑 15분 전화해가지고 뭐 해줄게 뭐 생색내고 정작 중국 시진핑한테는 뭐 워낙 이러시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30분이 넘게 통화하고 그리고 이 5시 28분이 어느 때입니까? 한창 사망자 속보 소식이 퍼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던 때 아닙니까? 국내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난리가 나고 있을 때 본인은 시진핑한테 통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뭘좀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런 말 하네요.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 또 이러고 있어. 미는 멘트인가 봐. 전에도 저 발언을 해갖고 국민들한테 욕을 먹었는데 이번에 직접 전화해갖고 시진핑이한테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죽고 있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이 사람은 시진핑한테 아유,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에 대응에 있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 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 거예요. 와, 중요한 멘트 들어가 있네.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거리로 치면 일본이 제일 가깝죠. 가장 가깝대요. 아니, 뭐.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와, 동맹인 네. 미국이 가장 가까운 이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주한미군과 대한민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미국 국적자들을 위해서,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편의를 봐주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소리 아니에요?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이 청와대만 가면은 사람이 이상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과거 자기가 뭐 메르스 때는 뭐 야당 대표였나 그때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뭐 재난 관리가 똑바로 안 된다는 둥, 뭐 무능하다는 둥 그랬던 사람이 청와대 가니까 지금 뭔짓 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죽고 있는 와중에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가까운 이웃 중국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 지금 우리나라 역량이나 지금 잘 지켜야죠. 우리나라 국민 지키는데 열심히 해야지. 지금 왜 자기가 왜 중국 걱정을 하고 있어? 왜 자기가 중국에 힘을 보태겠다고 하고 있어?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다. 그러면서 또 이런 아부를 떨었네요. 시주성님을 중심으로 한 중국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해낼 것으로 아, 믿는다. 뭐야, 꼬봉이야? 시주성님을 중심으로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극복하실 아니, 거예요. 뭐야, 이거? 힘내세요. 뭐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한국사에 전형적으로 의심이 가더라는데. 저거는 상국의 황제에게 말 그대로 조공간? 그 조공 국가의 사신이라는 발언 같은 발언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선시대로 돌아간 느낌이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황제 국가 제후국을 맞대한 느낌이에요. 단결된 힘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이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사실 시진핑 발언도 재밌어요.
중국 인민은 초기 공포에 벗어나 전염병을 이길 전망과 희망을 보고 있다. 난영 대단하다. 중국 얼마나 오늘도 확진자가 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요, 지금 근데 말씀하시겠지만은 점점 숫자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근데... 처음에 이 중국이 이 확진자 판정 방식을 그 키트 해가지고 하는 방식에서 증상 있으면 확진자로 넣는 방식을 바꿨다가 그때 하루 만에 뭐 만 명인가 막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발끈해가지고 다시 바꿨대요, 방법을. 아, 그러니까 방법을 확진자는 바꿔서 줄어드는 거죠. 사실 중국 측에서 공식 발표한 거는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측이 발표하는 사망자나 확진자 등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과 홍콩 등에서는 이미 수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시진핑의 발언 중에 참 황당한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짝짝꿍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살핀다. 뭐 병도 같이 살피자는 거야, 뭐야. 하여튼 지금 이상한 말들을 계속 하는데, 결국 지금 이 대화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에 임상 경험을 공유하겠다. 중국에 뭐 충분한 임상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공유하겠다는데 그 경험이 제대로 된 임상 경험입니까? 그 왜곡된 그 임상 경험을? 하여튼 그러고 또 뭐 둘 정상이 또 끝까지 뭐 정상에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상반기에 방안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결국 뭐겠습니까? 시진핑 방안을 위해서 눈치 보느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중국의 인민의 힘이 어떻다는 둥, 중국의 어려움이 뭐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둥, 이게 결국 지금 중국 눈치 보기의 끝판왕이다. 이러니까 많은 분들의 지금 분노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 지금 화나요 보십시오. 뭐 5천, 9천, 아마 지금 이거 다시 보면 아마 만 넘었을 거예요. 그러겠지. 이런 분노가 지금 들끓고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보고 받나? 아니 언제는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라고 하더니 이제는 총리가 보고를 해야만 사태 파악을 하나 보죠? 지금 결국 이 문재인의 워딩을 보면요, 처음에 야당이실 때는 뭐 대통령이 모든 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 자기가 대통령 되니까 총리한테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자체한테 책임이 있다, 점점 이 책임 소재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야,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말 충격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말하죠. 어?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중국하고 뭔 임상공호를 하겠다는 거냐? 어? 133개국이 중국 입국 차단한다는데 당신은 뭐하냐? 이런 말들 하고 있습니다. 아,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